최근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의 수입과 행사비가 공개되면서 다시금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9년 미스트롯 우승 이후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전통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수입과 행사비도 업계 최정상 수준으로 치솟아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인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는 그녀의 공연비가 기본 3천만 원 원에서 최대 5천만 원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티켓 판매와 후원 광고 등 추가적인 수입까지 합치면 더욱 놀라운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송가인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그녀의 행사 가치와 수익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송가인이 한 달에 평균 3에서 5회의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단순한 행사 수익만으로도 월 수입이 15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된 방송 출연료와 광고 계약까지 더하면 그 수익은 더욱 어마어마해집니다. 송가인은 현재 여러 유명 브랜드와의 대형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광고 계약당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활동만으로도 그녀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 또한 그녀의 고정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약 6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매달 1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며 팬들과의 직접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과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음악 저작권 수익 역시 매년 수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한국 전통 트로트의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한 음악 스타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음악 활동과 수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한류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한류 스타로 자리 잡으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24일 홈쇼핑 방송 홈쇼핑 쇼핑에서 HD 투어존의 특별 상품 송가인 콘서트 크루즈 여행이 소개되면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크루즈 여행 상품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송가인의 콘서트와 팬사인회를 일본과 대만 앞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2025년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일간 이어지는 이 크루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송가인의 감성적인 무대를 바로 눈앞에서 느낄 수 있는 꿈같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송가인은 이 크루즈에서 자신의 대표곡을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의 매력을 팬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1월 9일 열린 메인 콘서트에서는 고품격 무대 연출과 첨단 음향, 조명이 조화를 이루어 광활한 바다 위에서 잊지 못할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1월 10일에는 팬사인회도 예정되어 있어 송가인과의 더욱 가까운 만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 특별한 자리에서 송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독점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팬사인회는 팬들과의 소중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여행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 사용될 크루즈는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선박 중 하나로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풍부한 식사 옵션을 즐기며 대양 한가운데에서 고급스러운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을 넘어 새로운 한 해를 재충전하며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완벽한 휴가가 될 것입니다. HD 투어존에 따르면 이번 송가인 콘서트 크루즈는 단순한 음악 여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과의 특별한 만남은 두 나라 팬들이 한국의 전통 음악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나누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음악의 열정과 사랑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크루즈 여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송가인의 팬 커뮤니티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와 여러 팬 커뮤니티에는 기대와 설렘을 담은 글들이 쏟아졌으며, 일본과 대만 외에도 해외 각지의 팬들이 이 특별한 여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오늘 오전 10시 방송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며, 홈쇼핑 쇼핑 웹사이트와 HD 투어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예약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송가인과 관련된 특별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가인 콘서트 크루즈 여행은 송가인의 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일주일간의 크루즈 여행은 2025년을 맞이하는 멋진 시작이 될 것이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HD 투어존은 이번 크루즈 여행이 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새해를 맞아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한 크루즈 여행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한국 전통 문화와 음악이 하나 되어 세계와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송가인과 팬들이 함께하는 이 여정은 한류의 또 다른 장을 열며 국경을 넘어선 사랑과 열정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가수 송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0월의 멋진 하루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송가인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사진에서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미모를 선보였습니다. 간결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는 마치 1950에서 60년대의 패션 아이콘들을 떠오르게 하며 송가인에게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검정색은 비밀스러움과 권위를 상징하는 색으로, 송가인은 이 색상을 통해 우아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미묘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송가인의 이번 사진에서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요소는 그녀의 미소와 눈빛입니다. 사진마다 표현되는 감정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녀의 미소에서 깊은 여유와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표정에서 그녀의 내면이 잘 드러났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를 넘어 감정을 시각적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송가인이 들고 있는 핫팩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박한 핫팩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으니 마치 패션 소품처럼 보이는 묘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직 송가인만이 핫팩을 이렇게 우아하게 들수 있다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도 그녀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는 모습을 통해 송가인의 패션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직후 송가인의 인스타그램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젊고 세련된 모습에 감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팬은 송가인 언니, 검정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려요. 세련되고 우아한 매력이 넘치네요. 라고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팬은 언니의 미소는 정말 힐링이에요. 언제나 밝게 웃어주세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가수이지만, 이번 사진에서는 그동안 볼수 없었던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 변신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팬층을 끌어들이며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